공주가 떨어뜨린 반지로 무슨 일이 생겼나요? 산, 바다, 호수, 골짜기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늘나라 공주님이 떨어뜨린 반지 때문이래요. 어? 이게 무슨 얘긴가요? 이 세상에 아직 산도 바다도 없을 때의 일이에요. 하늘의 임금님은 귀여운 외동딸에게 생일 선물로 예쁜 옷반지를 주셨어요. 아주 작고 고운 반지였죠. 어느 날 옷반지를 가지고 놀던 공주는 그만 하늘 아래로 옷반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어머나, 내 반지! 이를 어쩌지? 공주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임금님은 엉엉 우는 공주에게 옥반지를 다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옥반지는 분명히 땅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이다. 제일 힘센 대장이 땅으로 내려가서 옥반지를 찾아오도록 하여라. 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늘나라 대장은 쏜살같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에는 산도 바다도 없이 진흙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땅에 발을 디디면 진흙 속으로 발이 푹푹 빠지는 거예요. 공주님의 옷반지를 찾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하늘나라 대장은 큰 손으로 흙탕물을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파헤치며 공주님의 옷반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온 땅을 뒤지는 일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옷반지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늘나라 대장이 공주님의 옷반지를 찾았어요. 야, 드디어 찾았다. 반지를 찾은 대장은 단숨에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다시 옷반지를 찾은 공주님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임금님도 기뻐하는 공주님을 보며 아주 흐뭇해하셨어요. 수고 많았노라.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임금님은 상으로 하늘나라 대장에게 값진 보물을 주었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세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쓱쓱 하늘나라 대장의 커다란 손이 지나간 곳에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졌어요. 저벅저벅 하늘나라 대장의 큰 발이 닿은 곳에는 물이 흘러들어 바다가 생겼답니다. 찰벅찰벅 하늘나라 대장이 손바닥으로 두드린 곳은 아주 넓은 벌판이 되었고요. 잠깐만! 대장이 낮잠을 잔 자리에는 커다란 호수가 생겼대요.